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강릉에 낙찰받았었던 토지 매도 계약을 위해 지금 강릉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시 1분 기차라 부랴부랴 빨리 새벽부터 움직였네요. 네,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심히 내려가서 입금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쌤의 매도 브이로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강릉으로 가는 KTX는 오랜만에 타보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행 가는데 책이 빠질 수 없겠죠.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왔습니다. 보도셰프의 돈. 책은 제가 2011년도부터 읽었었던 책이네요. 표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걸려서 지금 강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까지는 약 4분 정도 걸리네요. 보통 저는 지방에 있는 물건들 매도를 할 때는 우편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수자가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직접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내려올까 하다가 서울에 폭설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KTX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 KTX가 확실히 편하네요.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오늘 4시 40분에 일어난 상태라 꿀잠을 좀 자면서 내려왔습니다. 매도를 할 때는 법무사 비용은 매수자, 그 물건을 사는 분이 내는 거예요. 매도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는 따로 비용이 나가지 않고 돈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저만의 파일 정리 노하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전 이렇게 제가 낙찰받은 물건들을 파일철로 정리를 합니다. 사건 번호, 공매는 물건 관리 번호죠. 적어주고 공매로 낙찰받았는지 경매로 낙찰받았는지 또는 일반 매매로 샀는지 적어주고요. 현황 용도, 대지인지 번인지 답인지 그리고 주소랑 또 언제 낙찰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으로 낙찰받았는지 또 법인으로 낙찰받았는지 제 이름으로 낙찰받았는지 또 와이프 이름으로 낙찰받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낙찰을 받고 또 작은 땅들도 계속 매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파일처리 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또 매도를 해야 될 때 파일들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파일처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책장에 꽂아놓겠죠. 근데 거기서도 한 번 더 분리가 들어갑니다. 서울 토지라고 하면 강남, 강북, 강동, 강서 중에서 어디 지역의 토지인지를 또 1차로 분류를 하고 또 그 안에서도 구를 나눠서 강서군지, 강남군지, 양천군지, 서초군지 세부적으로 나눠 놓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부산인지, 제주도인지, 전남, 전북, 뭐 경상도, 강릉 세부적으로 나눠놔서 낙찰받고 파일 정리법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만의 기록법 또 정리법 스스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지는 벌써 4년이 지났네요. 근데 왜 4년 동안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낙찰 받아놓고 소유권 이전하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죠. 이제 물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물건 또 다른 물건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물건은 딱히 뭐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서 공유자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물건들 한번 살펴보다가 맞아 나도 이런 물건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협의를 좀 진행해 봐야 되겠다 생각한 다음 바로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2022년 8월 달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유자분들에게 우선 우편을 보냈었는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들과 연락이 되어야만 뭔가 협의를 하거나 팔거나 할 텐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힘을 빌렸었던 겁니다. 송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공유자분들께서 빠르게 소장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소장 접수 4개월 만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혀서 내려갔다 왔었죠. 그때 공유자는 6분이셨는데 6분 모두가 나오셨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2분이 매입을 원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2분이 매입한다고 했다가 또 저분이 매입한다고 했다가 약간 핑퐁대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확실한 매수자가 정해져서 계약금
계약금 받고 이렇게 강릉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 2018년도에 낙찰을 받고 바로 공유자들과 협의를 했었다고 하면 금방 팔렸었을 텐데 어쨌든 마음 먹고 4개월 만에 수익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일반 과세가 되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흘러도 좋고 바로 수익내도 좋은데 또 낙찰받고 바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 또 55%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분 경매 공매 정말 매력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공유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와 싸다, 공유자들 많다, 싸다고 아무 토지나 입찰을 하면은 평생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거고 경험치가 필요한 겁니다. 제 유튜브 꾸준히 보시고 또 부족하시면 제가 쓴 책 두 권 읽어보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면은 한번 뭐 특강이라든지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으시면서 계속 실력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을 해서 매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사 사무실에 드디어 왔습니다. 법무사님께서 경매 학원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드디어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1시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무장님께서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너무 느리신 거예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상 젊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 별 이상 없이 매도를 완료했고요. 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10시 반에 기차가 있었는데 충분히 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시 거의 25분에 끝나는 바람에 11시 33분 차를 타야 됩니다. 1시간 동안 책을 가지고 왔으니까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네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1,420만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약 한 90만원 좀 안 되는 소송 비용이 들어갔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3필지였는데 1필지의 공유자가 다른 상황이라 소송을 각각 접수를 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2배나 들어간 거죠. 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돌려받거나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1,420만원 낙찰받고 소송 비용 약 90만원 정도 들어가고 매도는 2,600만원에 했으니까 수익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별농기일 때 강릉에 내려와서 우리 양팀장님과 함께 바다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매도할 때는 KTX 타고 편하게 내려와서 지금 빠르게 처리하고 이제 곧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그 땅 위에 집이 네 채가 지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제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지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료는 딱히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료 청구도 같이 소송을 진행했었으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따로 지료 청구는 하지 않았고 공유자분들과 만나 협의를 통해서 바로 매도하는 게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만 진행해서 공유자들을 찾아내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은 겁니다. 지료까지 다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서로 협의하는 데 있어서 감정도 상할 수가 있고 그냥 우리는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적당한 가격에서 또 적당히 협의하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투자자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고 재미나게 공유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익 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빠르고 제대로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투자 방법은 지분 경매 공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지분 경매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물건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또 내 지분을 매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핵심은 공유자에게 반드시 필요할 만한 땅이나 주택을 저렴하게 사서 협의를 거쳐서 빠르게 매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보시고 한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으니까 꼭 도전을 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남들 수익 낸 것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인천지방법원에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낙찰받았었던 물건이 또 해결이 돼서 지금 배당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배당이 2년 동안 1,440만원이 쌓였습니다. 오늘 강릉에서도 수익 입금 받고 또 법원에서도 배당금 입금 받는 날이에요. 제가 또 배당 받는 그 과정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마시고요. 남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움직이셔서 꼭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에서 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